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회에서는 방송사법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서 일명 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안도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여야의 이 극한 대치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즉각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첫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최장 발언기로 13시간 12분을 넘긴 건데 현금 살포는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새로운 매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25만 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일명 노란봉투법도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가방위에서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KB조선 정민진입니다.